얘기하기 전에 이거 먼저 보고 가세요. 아무 생각 없이 물을 사 먹었는데 원래 농심 거 잘 안 먹거든요. 예전에 그 삼양라면 사건도 있었잖아요. 예전에는 라면이 이제 삼양라면밖에 없었잖아요. 사람들이 다 라면하면 삼양라면 사 먹고 있었는데 갑자기 공업용 우지스네 뭐네 이러면서 갑자기 라면이 막 우욱 생긴. 여튼 잘 안 사먹는데 그냥 더워가지고 그냥 손에 쥐었는데 안 보고 쥐은 제 잘못이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물 퍼온 곳이 백두산인데 중국의 중국. 굉장히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한국에서 해가지고 이렇게 물류비도 아끼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뭐 그런 것 같은데 굳이 중국에서 저 물을 퍼다가 이상하잖아요. 말은 백두산 이제 중국이다 이렇게 써 있는데 이제 북한 연상되고. 하여튼 물 드실 때 이제 잘 보시고 드세요.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진짜로. 참고로 저는 이제 뭐 신라면이나 뭐 이런 것도 안 먹어요. 일단 뭐 그 신라면 같은 경우는 이제 맛도 완전히 변했잖아요. 맛이 맛 하나도 없어 예전에 비하면은. 신라면도 안 먹고 하여튼 농심권 주로 피하는 그런. 자 그럼 이제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이틀 전인가요? 진짜 엄청 중요한 일이 벌어졌어요. 아마 최고로 중요한 일일 겁니다. 요새 벌어진 일 중에. 그래서 그게 왜 중요한 일인지 뭐 기타 등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 중요한 영상이니까 꼭 보시기 바라요. 일단 그 트럼프를 암살 시도했죠. 누군가 암살 시도를 했어요. 자 그럼 트럼프에 대해서 잠깐 먼저 얘기해 보면은 트럼프 한국에서는 이제 트럼프를 막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언론이 뭐 트럼프 뭐 정신병자다 트럼프가 되면 뭐 뭐하다 뭐 극우다 뭐 이상한 소리 해가면서 트럼프를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언론에서 죽이려고 그러는데 미국에서도 똑같습니다. 미국에도 한국처럼 이렇게 MBC, JTBC 뭐 또 그런 언론들, 민노총 언론들 그 비스무리한 그 언론들이 바글바글해요.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시는 뭐 CNN이라든가 뭐 기타 등등. 우리가 뭐 CNN입니다. 그러면 뭐 무슨 외신이니까 뭐 공정하겠지. 뭐 기자 정신이 발휘돼 있겠지. 뭐 아무 생각 없이 들으면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CNN은 이제 미국의 이제 MBC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미국의 MBC, JTBC 뭐 이런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 예를 들어 드리면은 그 한국에 이제 탈북자들이 오잖아요. 그럼 이제 북한의 가족들이 남아 있잖아요. 가족들이 그 가족들 취재를 CNN이 가서 해요. 가서 하고서 어떤 영상을 따오느냐? 그 가족들이 이제 남한에 넘어간 그놈이 나쁜 놈이다. 우린 여기서 아주 잘 살고 있다. 우린 북한에서 진짜 잘 살고 있다. 이런 영상을 찍어요. CNN이 가서. 그리고 CNN이 트럼프를 아주 악마로 표현하고요. 뭐 하여튼 기타 등등. 미국도 거의 언론에 엄청 많은 숫자가 다 그런 식이라는 거. 가짜뉴스 양산하고 대놓고 노골적으로 그러고 있어요. 이거 기본 상식으로 일단 알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단순히 뭐 CNN이니까 뭐 그런 생각 접어두시고 좀만 알아보시면 이제 아세요. 예, 여하튼 그렇다면은 왜 트럼프가 왜 눈에 가실까 그들한테? 왜 눈에 가실까? 트럼프는 이제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만약 트럼프가 있으면은. 각종 범죄 사실과 그들의 카르텔 이런 것들이 다 속속들이 다 밝혀지게 됩니다. 다 밝혀지게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제 대통령 되는 걸 막아야지. 왜냐하면 자기들은 이제 계속 이제 그 우편투표도 미국
예, 미국 같은 경우 이제 우편 투표 부정선거 해가지고 이제 중국 개입설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런 식으로 가지고 계속 해먹으려고 그러는데 계속 카르텔 해가지고 해먹으려고 하는데 이 트럼프란 이 괴상한 엄청난 돈을 가지고 있는 트럼프. 그래서 부정이 스며들 자리가 없어. 자기가 원래 돈이 많으니까. 유일하게 대통령 되고서 재산이 줄은 사람은 트럼프밖에 없습니다. 예,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은 다 한 자리씩 차지하고 그러면 재산이 엄청나게 늘어요. 근데 유일하게 줄은 사람 트럼프. 이 사람은 진짜 미국을 위해서 예, 미국을 위해서 진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그 진정성이 이제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거고. 예. 이런 사람이 이런 괴상한 포지션에 이런 사람이 나오니까 기존에 이제 정치 카르텔들을 해먹던 그 미국의 민주당 그런 애들이 그 민주당과 그 주변에 붙어있던 애들 각종 나라의 사람들 해가지고 난리가 나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이제 암살 시도까지 온 게 아닌가. 일단 기본 줄거리는 그렇습니다. 일단 상식적으로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단 깨셔야 될 게 물론 저희 그 구독자분들이라면 웬만한 그 지식은 다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이제 지나다가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하는데 그래서 한국에 그 TV를 틀면은 뭐 나오는 뉴스들 네. 거기서 뭐 한 줄 뭐 했습니다 그렇다고 그걸 믿으시면 안 되고 자기 머리로 생각하시면 돼요. 네. 세계 방송을 봤는데 세계 방송에서 다 트럼프 나쁜 놈인 것처럼 얘기하더라. 그럼 나쁜 놈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 내부 사정과 그 상식적인지 그게 맞는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번에 이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 되면은 한국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거고 너무 기대가 됩니다. 근데 이번에 만약에 트럼프가 저 총에 맞았잖아요. 맞아서 예전에 케네디처럼 그렇게 됐거나 그랬으면은 진짜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해. 예. 지금 트럼프가 그 트럼프 암살 시도 하다가 이제 실패하고 나서 이제 갑자기 그 우크라이나 젤렌스키가 그 러시아 푸틴한테 이제 전쟁 그만하자 평화협정도 하고 왜냐면 그 트럼프가 얘기한 게 있잖아요. 그 우크라이나에다 무기 지원해주면서 바이든이 엄청 해먹었다. 뭐 이런 식으로 이미 얘기를 해놨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트럼프는 전 대통령이잖아요. 전 대통령. 미국의 대통령을 한 사람이어서 엄청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페이스북이랑 인스타그램 이런 데서 계정을 차단해버렸어요. 계정을. 그 말도 안 되는 일이. 근데 이제 이번 사건으로 트럼프 딱 보고 나서 계정을 풀어준다 어쩐다 그러는데 걔네들은 이제 다 구속돼야겠죠. 언론의 자유를 막은 거잖아요. 언론 자유가 아니라 이건 전 대통령인데 그러니까 이 사건 하나만 보시면 여러분들이 지금 미국의 현 상황 또 연계돼서 또 그에 관련된 그런 저기 왼쪽에 있는 사람들 또는 카르텔들 그런 사람들의 포지션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도가 지나쳤어요. 예전에 이제 어쩌다 한 건씩 터졌는데 이게 100건, 1000건, 10000건이 되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오죽하면은 전 대통령의 계정을 차단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됐겠어요. 네?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이래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 일론 머스크가 그 트위터를 샀잖아요. 트위터를 사가지고 거기서 이제 맘대로 떠들어라. 여기서 이제 차단도 없고 모두 없고 자유스러운 진짜 그야말로 자유. 그래서 트위터에서 이제 진실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지금 X죠 X. X에서 이제 진실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이제 여기저기 다 풀리게 되는 거죠. 이제 막을 수가 없는 거지. 그전에 이제 다 막았단 말이에요. 이거 구글도 그러고 다 막았어요. 뭐 무슨 얘기만 하면은 당신이 틀렸습니다 하고 제재가고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하고 또 제재가고 아마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X에서 마음대로 이제 막 진실이 드러나 버리니까
막을 수가 없는 거지. 왜냐면 저기서 다 바른 얘기 하는데 여기서 당신은 틀렸습니다, 당신 틀렸습니다 하면 여기서 손님 다 떨어지지. 일단 손님이 다 떨어지고 자기들도 이제 제재도 먹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이제 다른 방법으로, 창의적인 방법으로 계속 제재는 하고 있는데, 아직 트럼프 얘기 이제 시작인데 벌써 10분이 지나네. 하여튼 계속 해보겠습니다. 이번에 트럼프 저기 사진을 보시면은 저 사람들이 이제 스나이퍼예요. 스나이퍼. 이제 트럼프를 지키는 사람들이죠. 트럼프를. 그러니까 저렇게 지붕에서 이렇게 싹 보다가 뭐 수상한 거 있으면 이제 저 스나이퍼 총으로 이렇게 딱 처리하는 딱 그런 건데 말도 안 되죠. 저기서 이제 120, 130m 그 정도 되는 뭐 어디 뭐 나무 위도 아니고 뭐 어디도 아니고 거의 허연 지붕에 색깔 있는 옷 입고 기어서 올라간 사람. 그 사람이 총을 뭐 7발 8발 쏠 때까지 가만히 있다가 그 사람이 총 쏘니까 바로 저 스나이퍼로 처리.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뭐 실수다 이런 말로는 설명이 불가능한. 그리고 심지어 그 사람이 그 지붕으로 막 기어 올라갈 때 영상 지금 막 나오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이제 지금 다 핸드폰이 있으니까 핸드폰을 다 찍었어요. 그 기어 올라가는 것도 찍어가지고 이제 막 경찰한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7발 8발 쏠 동안 제재를 받지 않았다는 거. 이거는 그냥 실수입니다 하고 말할 수가 없는, 있을 수 없는 일. 진짜 누군가 이렇게 문을 활짝 열어주지 않았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보는 게 상식적이죠. 저는 그 트럼프 암살 시도했다는데 충격받은 게 아니고 이 경호 시스템을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이거 실제로 하려고 했구나. 실제로 트럼프 보내려고 했구나. 이건 진짜 실제 벌어진 일이구나. 누군가 의도적으로 했다기보다 다르게 생각했을 때 더 정답에 가까워지는 그런 추론이 나올 수밖에 없구나. 근데 자 보세요. 그 사건이 일어나고 이제 사람들이 다 저처럼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제가 CNN 얘기했죠. 그런 식으로 이제 한국에도 막 이제 뉴스가 뿌려집니다. 자 보세요. 자 그 지붕에 올라가는 사람들 봤다 그러니까 경찰관이 이제 그걸 제지하기 위해서 지붕에 올라서기 위해서 양손을 짚는 순간 용의자가 방향을 틀어 총을 겨눴고 이를 피하기 위해 지붕에서 손을 뗄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경찰이 이제 막아보려고 했는데 못 막아서 그래 총이 발사된 것이다. 근데 이제 봐봐요. 밑에가 제일 진짜 코미디. 사람들은 경찰이 한 손으로 지붕을 잡고 한 손으로 총을 꺼낼 수 쏠 수 있는 슈퍼맨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식으로 일이 진행되지 않는다. 전형적인 물타기죠, 물타기. 전형적인 물타기예요, 이거는. 그것도 완전 코미디스러운. 그리고 한국에서도 많이 보던 그런 류의 기사. 우리 진짜 지겹게 봐가지고 이제 진짜. 자, 이런 뉴스에 이런 댓글이 달려야겠죠. 그렇다고 그 경찰에게 뭐 트럼프 지키라고 총 맞아 죽으라는 건 아니다. 누구나 목숨은 소중. 경찰 덕에 저격 실패하고 귀맞은 거 아니냐. 그 경찰 잘했다. 그나저나 미국 경찰 극한 직업이네. 자기한테 총 겨눈 사람을 상대해야 되다니.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의 조각처럼 보이시죠? 여러분들 정신을 차리셔야 됩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이라고. 이런 상황이라고요, 여러분들.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예전처럼 그냥 신문이나 싹 펼쳐보고 헤드라인 보고 기사 읽고서 거기에 이제 막 동요돼가지고 이러시면 안 되고 자기 머리로 스스로 생각하셔야 돼요. 똑똑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뭐 한국의 그 민노총 언론들 이렇게 보면은 뭐 썸네일 같은 거 뭐 트럼프 자작극 하고 물음표. 물론 뭐 내용은 뭐 다른 내용이라. 안에 있지만 그런 식으로 이제 하고 있어요. 자, 제일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이번에 이런 사건 났을 때 미국 뭐 CNN이나 기타 언론들이 자 헤드라인을 뭐라고 달아야 될까요?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트럼프 뭐 암살 시도했다가 뭐 트럼프 기적적으로 뭐 생명 구했다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는데 헤드라인을 진짜 웃깁니다. 트럼프 연설 중 소란으로
연설 방해당했다. 뭐 이런 식으로 거대한 소음과 함께 연설 방해했다. 뭐 이런 식으로 절대 뭐 총소리가 났다. 뭐 이런 얘기 안 합니다. 그런 식으로 팩트예요. 팩트. 이거는 팩트. 그런 식이라니까요. 지금 엄청나죠? 엄청나다고요. 저기 사진 보시면 저기 뒤에 총알이 찍혔잖아요. 총알이. 진짜 머리를 조금만 이렇게 옆으로 한 3cm만 더 돌리든가 이쪽으로 했으면은 뒤통수 쪽에 이렇게 지나갔겠죠. 진짜 뭐 신이 구했다, 신이 구했다 그러는데 진짜 신이 구한 것 같아요. 아주 고마운 일이고. 신 얘기하니까 왜 이렇게 막 그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사회에서 막 교회 같은 거 막 못하게 하잖아요. 막 핍박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관심이 없어가지고 이제 막 몰랐었는데 지금 한국 상황에서 이제 교회인들이 요새 막 바른 소리하고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정신이 번쩍 난 거예요. 아, 저분들은 이제 그 위에 하나님이란 분을 믿고 있으니까 두려울 게 없다. 진실에 맞서가지고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누가 협박하거나 뭐 하거나 그러면 두려운 거야. 자기가 1번이니까. 근데 이제 교회인들은 위에 하나님이 있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공산주의 사회주의에서 이제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그 사람들은 뭘 이렇게 막 협박하고 뭐 해도 공개 처형하고 뭐 이래도 안 통하니까 안 통해. 계속 점점 더 늘어날 뿐이야. 더 확고해지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 뭐 코로나다 뭐다 했을 때 뭐 교회 뭐 일찍 문 닫게 하고 다 연관성이 있는 겁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소름 돋게. 자, 하여튼 그 트럼프가 저렇게 총알 저렇게 한 거는 진짜 신이 있었다. 신이 도왔다. 진짜로. 그거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다. 근데 전 거꾸로 이번 일을 계기로 안심했습니다. 아, 아직 지구는 망하지 않겠구나. 저렇게 하느님이 보호하시는데 신이 이렇게 보호해주는데 망하지 말라고. 아직은 괜찮겠구나. 조금 안심을 했어요. 특히나 지금 한국 상황 보면은 거의 뭐 삼권 분립이다 뭐 이런 거 뭐 코미디처럼 막 들리게 하는 행동들을 하잖아요. 부정선거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그 모든 게 다 부정선거에 있는 거지. 국민들이 자기들 뽑은 거 아닌 거 아는데 국민들 눈치를 보고 국민들에 대해서 뭘 하고 뭐 이렇게 하겠어요? 만약에 한다 그래도 하는 척 하는 거지. 자, 하여튼 저 사진에 저 여자가 누구냐? 이번에 트럼프 그 경호 맡은 그 여자예요. 비밀 경호국장 여자입니다. 여자인데 저 여자가 인터뷰한 게 진짜 와 진짜 소름 돋았어. 너무 소름 돋아가지고 소개 안 할 수가 없는 게. 이제 사고 후에 이제 소름 돋는 거예요. 뭐라 그랬냐면은 이제 사회자가 자 이번 일이 누구 책임이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 여자가 아 당연히 비밀 경호처 책임이다 딱 이래요. 자 그러더니 이제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벌어나서는 안 되겠고 뭐 보완을 하겠다 딱 이래요. 그래서 이제 사회자가 자 그럼 책임지시고 이제 물러나실 겁니까 그러니까. 아, 아니다. 나는 계속 이 일을 할 거다. 보완해서 더 완벽하게 하겠다. 이래요.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말투 아닙니까? 많이 듣던 말투잖아. 한국에서. 한국에서 절대 이제 자기가 뭐 했다. 안 하잖아. 근데 뭐, 하여튼 진짜 소름 돋았어. 그거 보고. 진짜 소름 돋았어. 아니, 그거는 보완하고 말 게 아니라 경우가 보완하고 말 게 아니라 보완할 게 없죠. 기본 매뉴얼은 다 있는 거고 그대로만 하면 되는 건데 말도 안 되는 걸 한 거 아니에요. 120m 그 지붕에서 기어 올라가고 있는데도 바로 처리도 안 하고 걔가 몇 발 쏘고 나서 처리하고 그런데도 저렇게 인터뷰까지 나와가지고 아 이건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더 보완하겠다. 아, 나는 자리를 지키겠다. 네, 이러고 있어요. 앞으로도 또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 사람이 이제 미국은 비밀경호국이 이제 대통령 전 대통령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 경호를 다 맡아서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 사람이 이제 이 여자가 바이든이랑도 이제 친하고 그 전에도 뭐 이렇게 다 연결돼 있고 뭐 이런데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전 대통령이니까 트럼프 경호까지 이렇게 맡아서 하는 건데 하여튼 진짜 소름 돋는 인터뷰. 트럼프는 이제 저기다 맡기지 말고 사설 경호팀에다가 이제 맡겨야 될 듯 합니다. 진짜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그걸 또 거꾸로 생각하면은 그래서 이제 신이 도왔다. 이렇게 척척척척척척 진행된 거였는데 그게 이제 실패한 거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어요. 지금 상황이. 정말 믿을 수 없는 사건이고 말도 안 되는 사건이고 이게 만약에 성공했잖아요. 성공했으면 이제 이렇게 막 별일 아닌 것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뭐 한 또라이가 가가지고 이렇게 막 한 것처럼 그러고 이제 끝나는 거예요. 엄청 무섭죠. 아니 도대체 트럼프가 대통령 되면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가야 되니까 이 난리가 나는 건지 지켜봅시다. 몇 달 안 남았으니까. 자 그리고 또 얘기하는데 자 영화 채널인데 뭐 정치 얘기 뭐 어쩌고저쩌고 뭐 진실인지 아닌지 몰라도 그런 분들이 가끔가다 있어요. 가끔가다가 여러분 정치가요 정치는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 뭐 일부 사람들만 뭐 얘기할 수 있고 일부 사람들만 상관 있고 국민 중에 뭐 한 5%만 관심 있고 5%만 상관 있고 뭐 이런 영역이 아니고 국민 100% 모든 국민이 다 밀접한 자기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그런 영역이에요. 심지어 영화도 뭐 영화 좋아하는 사람은 뭐 100명 있으면 뭐 한 40명, 50명이라고 치면은 정치는 100명 있으면 100명한테 다 관심 있고 그런 영역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어떤 법을 만들면은 다음날 바로 우리 생활에 엄청난 영향을 끼칩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유를 뺏길 수도 있고요. 그 법 하나로 우리가 경제적인 손실을 입을 수도 있고 우리가 뭐 하여튼 뭐 그런 식이에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가장 중요한 거라고. 가장 중요한 거. 그래가지고 이제 저기 중국이나 그런 애들이 이제 작업치는 게 한국 인터넷에다가 댓글 부대로 작업치는 게 이제 막 그런 식으로 작업쳐요. 정치에 이제 관심을 안 갖고 막 생업에 바쁜 식으로 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생업과 정치는 분리됐다. 나는 바빠서 정치에 관심 없어. 아니면 정치 얘기하니까 정치 얘기하면 뭐 싸우니까 난 싫어. 이런 식으로 지금 몇십 년간 한국 인터넷에다가 계속 이렇게 작업을 쳐놨어요. 근데 그러면 안 되고 정치 얘기는 당연한 듯이 술자리는 어디서 무슨 연예인 얘기하듯이 당연한 듯이 입에서 술술술술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생활과 가장 우리 생활에 가장 영향을 주는 그런 영역이 있기 때문에 생활뿐 아니라 진짜 카르텔들이 나라를 이렇게 잠식하잖아요. 우리 이미 당했잖아요. 잠식하게 되면은 망합니다. 한마디로 망한 거예요. 이렇게 그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와 난 지금 생업에 바빠가지고 그런 신경 못 써 해가지고 막 진짜 열심히 일해가지고 진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그 어떤 그런 목표를 이뤄냈어. 이뤄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그 카르텔 정치인들이 뭐 이상한 괴상한 법을 만들고 뭘 해가지고 하루아침에 날아가는 수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한 20년 동안 진짜 아 난 정치 머리 아파 골 아파 관심 없고 나 먹고 사는 게 바쁘니까 막 그리고 한 20년을 막 이렇게 일을 했어. 근데 한순간에 정치에 신경 안 쓴 그 책임으로 한순간에 날아갈 수도 있다. 그만큼 중요한 거다. 그래서 부패 정치인들이 보기에는 반국가 세력들이 보기에는 국민들이 그냥 멍하니 정치에 관심도 없고 자기 먹고 살고 바쁘고 이런 게 베스트예요. 베스트. 그래야지 뭔 법이 나왔는지 뭘 했는지 모르고 그냥 그저 미디어에 나와서 헤헤 웃으면서 국민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국민의 뜻이 그런 이러면 그냥 그런가 보다 저런가 보다 그게 걔네들한테 베스트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되면 안 되고 여러분들이 그냥 아주 관심을
가짜뉴스 다 추려내고 그래야지 가짜뉴스를 못 쓸 거 아니야 걔네들이. 이거 가짜뉴스네 하고 가서 댓글도 달고 막 이래야 돼요. 근데 이제 그냥 뉴스를 그냥 수용하는 입장에서 자꾸 이렇게 보다 보면은 계속 쏟아낸단 말이에요. 계속. 그러다 보면 그 가짜뉴스 100개가 쌓이면 그게 이제 진실이 된다니까. 그것들을 이제 걔네들이 가장 잘하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애들이 가장 잘하는 방법이고, 그게 선동이라 그러죠. 다른 말은 선동. 실제 실생활에서는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넷상에서 이제 미디어에서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순진한 분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아 그렇게 해야 되나 보다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그게 바로 선동. 자 하여튼 뭐 얘기하다 보니까 뭐 한 시간도 얘기하겠는데 자 하여튼 뭐 신이 지켜주셨다. 예. 신이 지켜주셨다. 아직 지구는 망하지 않는다. 자, 더 지켜보자고요. 어떻게 되는지.